전 처음에 저 진짜 서울에 연고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래도 제 친구 고향에 있는 제 친구 떡볶이집이랑 네. 카페 그래도 월 매출 24만원 고정 거래처 친구한테 가서 떡볶이 얻어먹고 커피 얻어먹고 하면서 24만원에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성공의 상징 벤츠를 갖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오늘 영상 앞에 왜 성공이란 단어를 붙일까? 또 카푸어가 나올까요? 그거 아니겠네요. 아,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 차수성과 콘텐츠. 자, 밑바닥에서부터 성공한 우리 그런 출연자를 모시는 이 콘텐츠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오늘 나온 또 출연자가 야, 그 역경을 한번 들어보니까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성공을 해서 한 달에 저축만 4천만 원을 한대요. 4천 어디 가서 땡기지도 못하는 돈을 저축을 한대. 와, 자기 쓸 돈 다 쓰고 저축을 한다는 거 아니야, 4천을. 아니 어떤 직업을 가져야 그렇게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자리에 올 수가 있게 되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해. 너무 기대가 되죠? 여러분들 또 우리 10대, 20대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나도 저 길을 한번 걸어봐야겠다.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는지 오늘 한번 차주를 만나봐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나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자, 만나보러 가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외모가 너무 어리신데? 아, 저는 37. 들어갑니다. 아, 37이요? 네네. 그럼 너무 일찍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부러운데? 47이어야 내가 이 정도면 그렇지 뭐 이 정도면 뭐 성공할 만해 이렇게 네. 할 텐데. 그러면은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영등포에서 세무사 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아, 세무사 네. 사무실이요? 네네네. 세금? 네, 맞습니다. 아, 저 세금 안 떼먹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잘 납부하고 계시죠? 아, 저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한 달에 4천만 원을 저금한다고 하던데. 네, 현재 지금 4천만 원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저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네. 돈을 쓸 줄 잘 몰라요. 쓸 줄 모르신다고요? 네, 물론 이제 사무실 운영비나 세금은 다 납부하고 있지만 네. 저 옷 사 입는 것도 그렇게 즐기지도 않고 네. 뭐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덜 잘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이제 최대한 저축을 해놓고 투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 정도로 저축도 많이 하고 별 정도면은 네네네 겨우 E클래스? 네? 겨우 E클래스? 네네네. 왜 이거밖에 안 써요? 지금 S를 사도 모자랄 판에. 제가 원래 전차가 네. 320D였는데 네. 저는 좀 단계를 밟아나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등급의 차를 타보고 싶다. 네. 그래서 산 다음에는 E시리즈나 O시리즈이기 때문에 네. 고민의 여지도 없이 E시리즈를. 오로지 본인의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오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야, 요 사연을 한번 일단 들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E클래스를 또 타고 오셨는데 제가 또 E클래스도 한번 구경을 해보면서 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튀어나온 거 요거 없으니까 살짝 좀 아쉽긴 하다. 네, 맞습니다. 뭔가 그 네. 상징인데 저도 그걸 좀 원하긴 했었거든요. 네. 초반에. 근데 왜 이게 AMG 라인으로 사셨어요? 익스클루시브랑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딱 봤을 때 이게 좀 더 영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아, 영한 사실, 사장님이 되고 싶다? 네네. 그리고 실내에 사실 꽂혔습니다. AMG에. 아, AMG 그 핸들? 네, 잠자리 핸들? 네네. 아, 이런 거에 좀 꽂히셨구나. 네. 아, 근데 이것도 뭐 충분히 젊고 이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샀을 때 좀 아쉬움은 없었어요? 이전 모델 대비 네. 상대적으로 좀 외관으로 봤을 때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대만족하시나요? 중간 정도. 아, 중간 정도요? 네. 아, 근데 원래 차를 좋아하셨어요? 지식은 잘 없지만 네. 되게 좋아합니다. 맨 처음 차가 뭐였어요? 20살 네. 때 아벨라, 기아 아벨라가 제 인생 첫 차였습니다. 아, 인생 네, 첫 차? 네네.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네네. 솔직히 고등학교 때 네. 수능 몇 점 정도 맞아야 돼요? 사실 저는 수능을 잘 보지 못했고 네. 잘 봤으면 제가 서울 쪽으로 대학교를 왔을 텐데 네. 저는 이제 지방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아, 네네. 그때 당시 저희가 400점 만점인가 그랬는데 네, 맞아요. 저희 400점 만점 300 중반 좀 안 되는 점수를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내 기준이랑 다른데? 공부 잘하는데? 뭐야, 나랑 내 기준이랑 좀 다른데? 난 또 못했다길래 와, 그 200대 나와도 세무사가 될 수 있나? 네. 이렇게 기준이 다른 겁니다. 아, 300 좀 몇 시점 나왔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제 10대 분들이 봤을 때 네. 어느 대학교 또 어떤 과에 진학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회계나 세무사 네. 생각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통상 그 상과 대학에 회계나 경영 그리고 세무를 전공하신 분들이 이쪽 계열을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아, 그런 과 쪽으로 가야 돼요? 의무적은 아니지만 네. 그쪽으로 진입을 하셨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전공 수업이나 수험 공부를 병행하셨을 때 시너지가 네. 좀 있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많이 시작을 하십니다. 대학도 중요한가요? 아니면 대학은 솔직히 상관없어요? 저는 지방대 출신으로서 네. 대학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네. 지방이 있어야 되는구나. 전 근육만 많아가지고. 세무사도 결국 사짜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사짜죠. 어릴 때부터 그런 사짜 직업을 꿈꿔온 거예요? 저는 처음에 대학교 입학할 때는 네. 취업은 하기 싫고 장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 네. 아, 근데 장사는 하겠는데 일반 장사는 좀 엄두가 안 나고 네. 그래도 좀 전공을 살리면서
좀 뽀대나는 네. 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딱 답이 나왔던 거죠. 뭐, 아 그래 세무사 해야겠다. 아 그리고 내가 세금을 좀 건드려 봐야겠다. 그렇죠. 아. 재판진 세무 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고 계시니까 내 할 일도 있겠거나 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대학에서 그걸 공부한다고 해도 바로 또 세무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세무사 시험을 봐야 됩니다. 아, 또 시험 봐야 돼요? 네네. 거의 그게 좀 고시 수준인가요? 막? 예전에 저희가 생각하던 뭐 행시나 네. 사법고시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자격고시로서 좀 난이도는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그거 한 몇 년 정도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공부했고 한 8년 정도. 몇 살 때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32살. 야 그럼 32살까지 거의 땡전 아픔 못 본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아. 물론 이제 알바나 그런 거 병행을 하긴 했지만 아 네네. 네. 자 그러면은 그 시험도 시험인데 보통 분들은 몇 년에 합격해요? 빨리 합격하신 분들은 뭐 2년. 아 2년? 2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통상 아. 3년에서 5년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3년에서 5년? 네. 그럼 그 고생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럼 보통 그래도 한 30 정도에는 합격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자 제일 궁금해요. 네. 처음부터 세무사 사무실을 차릴 수는 없고 세무사 직원으로서 일을 해요. 네 맞습니다. 뭐 초봉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합격을 하게 되면 법정으로 6개월 정도를 수습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인턴? 열정 페이? 맞습니다. 진짜 열정 페이. 얼마 정도 받아요 그때? 저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아... 월 100만 원 정도. 지금 우리 또 꿈꾸시던 분들 다리 풀렸다 이렇게. 다리 풀린다. 와 이렇게 미친 듯이 공부해서 합격하고 내가 진짜 펜을 놓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100만 원? 그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모든 분들이? 네네네. 아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렇게 공부를 했나? 그렇죠. 자 그 인턴 6개월을 또 지내는 동안 어떻게 생활해요? 겨우 100 받고? 그때 저희를 구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뭐였는데요? 바로 마통. 마통. 마통 마통 저 마통 얼마 나와요? 합격하고 제가 따로 신청을 하게 되면 네. 5천만 원 정도. 아 그걸로 됩니다. 생활을 좀 하는 거예요? 그걸로 저는 아직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돈을 주진 않지만 빚을 만들어 주는구나. 그렇죠. 아, 자 그럼 드디어 인턴 기간이 끝났어. 네네. 그러면 이제 첫 월급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인턴이 끝나게 되면 네. 보통 이제 개업을 하시거나 취업을 하시거나 아. 다른 이제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이제 근무로 네.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세무법인에서 시작을 했는데 3천에서 4천 사이. 근데 저는 3천 초반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실수령에 계산하면은 300도 안 되겠네요. 300도 안 되죠. 한 200 초중반 정도. 두 번째 다리가 풀립니다.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연봉을 차츰차츰 올려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 회사원분들보다 네. 연차 대비 연봉 상승률은 좀 있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 전문직의 연봉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습니다. 아, 오랜만에 보는 거냐, 이 벤츠의 실내. 아, 역시 AMG 라인이라 좀 젊은 느낌은 나네, 확실히. 네, 맞습니다. 잠자리 핸들이 들어가 있네, 잠자리 핸들. 네네. 저 핸들은 들어가줘야 또 내가 젊은 느낌 좀 나잖아요. 익스클루시브로 고르면 요게 또 요 색깔이 아니잖아요. 브라운 계열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살짝 예전에 제가 탔던 S클래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E클래스의 실내. 송 PD, 나 이렇게 핸들만 보고 있는데 왜 향수가 떠오르지? 어? 왜 그 향수가 나는 거야? 좀 잊어. 에? 잊어. 아, 좀 잊어? 잊혀지지가 않아. 근데 이 핸들은 똑같아요. 와, 이 두툼하고 이 D컷 느낌의 이 핸들이 너무 이쁘네요. 아 그리고 신형으로 바뀌니까 이런데 터치가 다 되네. 이야 많이 컸네 이 클래스. 아 많이 컸어요. 확실히 이제 S클래스랑 비교하다 보니까 확 작기는 한데 그래도 차 상태는 너무 괜찮네요. 개업하자마자 대박? 아 전 처음에 저 진짜 서울에 연고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래도 제 친구 고향에 있는 제 친구 떡볶이집이랑 네. 카페 그래도 월 매출 24만원 고정 거래처. 월 매출 24만원이요? 네 그렇게 네. 떡볶이집 네, 친구한테 가서 떡볶이 얻어먹고 커피 얻어먹고 하면서 24만원에 시작했습니다. 수익 순수익 24만원이 아니고 매출이 24만원이죠? 매출이 24만원입니다. 네. 아 그럼 적자가 얼마? 그때 그럼 마통의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아. 또 저희가 개업하면 대출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직원을 쓰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24만원인데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 아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전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 클래스를 패밀리카로 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어때요? 뒷좌석 어때요? 넓은 것 같아요? 제가 타기에는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앞좌석을 미친 듯이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요 정도 공간 나와야 돼. 만약 의자를 더 뒤로 했다 그러면은 넓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린 이제 아이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다 태울 수가 있어요. 또 성공의 상징 벤츠 8500 주고 샀다 그랬죠? 네네. 8500짜리의 도시락. 이거 원래 20분 해야 돼요. 둘, 셋, 넷, 다. 펌핑이 좀 필요하군요. 네. 됐다. 수갑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수갑 하나씩 채워져 있고. 아, 요쪽에 이제 살짝 수납 공간이 있긴 한데, 야, 역시 아무리 8,000짜리 차여도 네. 도시락만 어쩔 수가 없네. 그죠? 네, 네. 아, 그러면은 네. 지금 월 4,000 정도를 저금한다 그랬는데, 네, 네. 그럼 월 매출이 어떻게 돼요? 제가 최고 매출은 2억까지 했었고요. 예. 그리고 평균 매출로 봤을 때는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그 다음에 순수익이 얼마인가요? 인건비 드리고 네. 세금 내고 네. 저 쓸 거 쓰고 네.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저축하고 있습니다. 버는 게 아니고 저축이죠?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 또 저축을 안 하는 우리 또 카푸어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 초반에 제가 처음 매출에 24만 원이었을 때 그때는 마이너스 저축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마이너스가 늘어나는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이익이 났을 때 저축해야지 이건 좀 늦으신 것 같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벌릴 때 일정 부분만큼 떼어놓겠다 이정 개념으로 시작하시면 그 점점 그 규모가 커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축을 얼마까지 모으실 생각이에요? 올해는 7억이 목표입니다. 몇 달 안 남았는데요? 네. 7억을 그렇게 그러니까 올해 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더 성장할 거기 때문에 7억이 목표입니다. 아 네. 멋있다 진짜. 아 이거 뒷좌석 탈만한데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처음에 친구들 때문에 월 매출이 막 24만 원? 네. 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 지금 1억 5천까지 막 2억까지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개업했을 때는 저는 사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뭐 블로그나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하시거든요. 세무사님들이 이건 다 전문직 네. 개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저는 그걸 좀 자신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아, 저는 난 대면 서비스로 가야겠다. 네네. 그래서 일일이 좀 찾아뵙는 걸 최대한 전 중점을 뒀고요. 흔히 저희가 이제 건물타기라고 하죠. 아, 저도 많이 했어요. 망령업. 네. 아니, 끝에 올라가서 1층까지. 네, 맞아요. 쭉 내려오면서 그렇게도 했었고요. 네. 전혀 연구 없는 곳에 가서 이제 제 스스로 홍보도 좀 많이 했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렇게 이제 좀 하다 보니까 3개월. 네. 넘은 시점부터 이제 소개도 좀 들어오고, 이제 함께 하시는 이제 직원분들도 이제 열심히 좀 같이 해주시다 보니까. 아, 텔레마케팅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흔히 저희가 이제 DM. 네. DM이라고 하죠. DM 같은 것도 많이 보내고 그랬거든요. 아, 네.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이제, 아, 뭐가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죠. 저도 그때부터. 아. 무조건 차린다고 이 정도로 또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일반 네. 분들이. 그럼 이 정도로 네.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것도 네. 결국은 장사네요. 저희가 사업자 내는 순간 똑같이 다 자영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해당 월의 매출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네.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여자친구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미혼인데 여자친구 있고 월 4천 저금하고 벤츠 끌고 없는 게 뭐예요? 집이요. 아, 집이요? 네. 아, 집은 아직 없어요? 네. 집살 계획이 있고요? 일단 제가 12월 이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분은 그 힘든 시절부터 다시 함께 한 건가요? 여자친구도 세무사거든요. 네. 원래 저희가 CC, 그러니까 아. 사내 커플이었는데 아, 그 힘든 과정부터 같이 해온 거예요? 네, 여자친구가 도움을 많이 줬죠. 세무사를 꿈꾸시는 분들, 또 여자친구분들 네, 잘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대성공하는 또 남친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힘들다고 바로 뻥 차버리지 말고 네, 잘 기다리면 이렇게 큰 행복이 올 겁니다. 또 청년들과 또 세무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저의 세무사로서 직원 만족도는 전 100%거든요. 이제 젊으신 분들이 꿈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기준에서 봤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꿈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뭔가 해보시다 보면 본인이 뭔가 심장이 뛰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한번 좀 더 알아보시고 연구하시다 보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솔직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아니요, 결국 장사를 해야 됩니다. 아, 장사를 해야 돼요? 예상대로 안 흘러가는데? 저는 세무 장사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네, 장사를 해야 돈을 법니다. 아, 세무사를 또 꿈꾸는 분들에게? 네네. 네. 사실 이제 수험생활이라는 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봤을 때 포기하지 않고 좀 견디면 결국 성공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또 합격한다고 해서 대단한 보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100만 원부터 전 시작했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그 미래의 모습을 계속 그려가면서 하시다 보면 네. 그 버티는 시간이 그래도 그나마 좀 위안이 되지 않으실까. 네. 보답으로 다 큰 보답으로 아마 주위에 합격하셨던 선배들이나 다 물어보시면 합격을 하면 보상이 된다라고 네, 금전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네. 이렇게 월 4천만 원 저금을 하게 돼요. 네. 오늘의 주제는 월 4천을 저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장사를 해야 됩니다. 아, 장사를 해야 된다. 네. 네. 오늘의 결론. 월 4천 벌려면 세무사가 아니라 장사를 해야 된다. 네. 하여튼 오늘 정말 뜻깊은 영상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 재벌이었습니다. 아, 오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진짜로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 뭐지? 세금 좀 어떻게 좀 줄이고 싶은데 아 방법 없어요? 아 있죠 방법 아, 다 있어요? 있습니다. 네. 아 있어요? 오늘 촬영 있으니까 좀 몰래 비법 같은 거 아 지금 계약서가 아니 계약하겠다는 건 아닌데 아니 무슨 계약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 저 진짜 의심돼서 그런데 네네. 4천원씩 진짜 저금을 해요? 아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미쳤네. 나 뭐하고 산 거야 소피디 진짜야 진짜였다고. 열받아?
사람?